남산. 우와. 나 남산 보이는데 좋아해. 하늘 진짜 예쁘다. 우와. 아, 근데 무섭다. 무서워? 아, 우리 저기 일본으로 가시는 드디어 런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하이킨 첫 캠핑이에요, 여러분. Yes. 이제 놀기만 하면 돼요. Yes. 보자고. 아, 준비가 안 됐어요, 언니? 눈은 뜨고 말해. 보이다시피 저 방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주 배고파요. 나 완전 배고파. 맞아요, 아, 시간이 근데... 완전. 자, 일어나봅시다. 해봅시다, 해봅시다. 아, 이렇게 가봅시다. 이도. 할 줄 아는 사람. 나 진짜 저요, 잘해. 아, 이것만 자신 있어요. 야, 이거 생각이야? 아니, 언니 사람 이거 버섯이에요. 렌즈 꼈죠? 닭이라니, 언니. 안 꼈다. 와, 아니, 고기 키친다로 핏물 빼래. 우와, 이거 어떡해? 해보자. 고기부터 해야 돼. 밀키트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요? 우리가 똥손이라서 그렇다는 생각 안 해봤어. 고기부터. 그럼 둘둘 나누자. 아니, 그 언니가 킥을. 레시피 가져올게. 네. 언니 키친타월도 그러면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네. 가져올게. 예진 언니 뭔가 예진 언니 당당하게 잘한다 했는데 뚝딱거리기 시작했어. 근데 예진 언니 잘하는데. 잘해요? 예진 언니 잘할걸? 화장실에 키친타월이 없어. 괜찮아요. 아니야, 진짜 화장실이었어. 그래? 그래. 그러면은 저기. 아, 밑에 있다. 이거 집게는 필요 없겠지? 집게? 아, 맞다, 있었다. 기존에 제가 자를게요. 좋았어. 좋았어. 우리 완전 환상의 호흡인데요? 환장의 호흡이야? 환상의 호흡. 벌써 성공의 느낌이 들어요, 언니. 아, 레시피를 안 가져왔네. 근데 핏물 어떻게 빼요? 그냥 거기 해놓고 위에다가 찹찹찹.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맞는 것 같아요, 언니. 잘하고 있어요. 합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깜짝이야. 아이구야. 우리 괜찮은 거겠지? 여기 전자레인지 없어요? 아, 근데 괜찮아. 괜찮아. 설레니까 있어. 오, 언니 잘한다. 태연이 언니 없었으면 우리 진짜 잘하고 있어. 핏물이. 순영이가 빵 잘라줄 수 있었지. 아, 어떻게 자르지? 바게트 모양 보던 것 내로 자르는 거. 보던 것대로 순영이 봤던 게 있을까요? 이렇게 자른 거 맞아요? 어, 잘하네. 어, 멋있다. 멋있어요? 어, 멋있다. 잘한다. 이제 언니들이 그렇게 열심히 섞었다. 그치, 그거. 골고루 섞었어. 열심히 섞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헤이! 헤이! 아, 뜨거워. 아, 고마워. 맛있겠다. 제부터. 어때, 비주얼? 멋있어. 주문하신 토레타노 맛있겠다. 나 배고파. 자, 치얼. 당신의 눈동자. 아, 킹받아. 당신의 눈동자. 당신의 눈동자의 치얼. 자, 고기부터 먹겠습니다. 나 감바스 진짜 좋아. 맛있다. 맛있다. 숨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감자 수제비래요. 나 수제비 진짜 좋아해. 매울 수 또 먹어봐야지. 완전 질겨. 들었다. 들릴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들었을 거예요. 뭐라고? 질겨. 수제비잖아요. 감독님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따 어디를 넘어야겠지. 우리 다 드려보자. 맛있어요? 맛있어요, 언니! 맛있어? 맛있어. 네. 우리 요리 잘한다. 응. 너무 예뻐.
어디 놀러 가고 싶어? 근데 서울에도 안 가본 곳이 너무 많아요. 신영이 데리고 남산도 가야 돼요. 제 남산 네. 안 가봐요. 내려가요. 남산 가서 돈가스 먹어야 돼. 맞아요. 먹어야 돼. 남산 가서 돈가스 안 먹었어. 먹어야 돼요? 넌 남산을 간 게 아니야. 그래요? 깜깜해지고 있는데? 살짝 어두워졌다. 와, 이렇게 있으니까 칵테일 먹고 싶다. 아니, 거의 부인이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언니. 칵테일? 나 칵테일 올해 처음 먹어봤다. 신영이 성인 되면 다 같이 가요. 그래. 그럼 그때까지 안 먹고 있을게, 언니가. 내가 원래 좋아요. 우리 다 먹었어? 응.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를 너무 잘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잘해요. 밀키트가 참 괜찮다는 걸 깨달았지. 아무도 그게 아니었어. 밀키트가 참 괜찮네. 근데 진짜 맛있었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놀아야 돼. 자, 내가 게임을 준비했지. 나 펭귄 하고 싶어, 펭귄. 저 얼음깨기 안 해봤어요. 얼음깨기 안 해봤다고? 언니, 네, 하면 안 해봤어요. 원래 할리갈리도 진짜 재밌는데. 근데 할리갈리 예진 언니 너무 잘해. 예진 언니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진 언니 손 진짜 빨라.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펭귄 어디에 올려요? 가운데. 어머, 펭귄 너무 귀엽다. 그치, 완전 귀엽지. 흰색. 아, 하나 하치네? 어, 뭐야? 이거는, 이건 약간 파란색. 할 수 있어. 와, 무서워. 파란색.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불안하냐? 어, 이거 애초에 잘 안 깨워진 것 같은데. 어, 아니, 근데 얘가 조금 헐거웠어. 무섭다. 어, 한방이네. 아, 이거 그냥 통째로 무너질 것 같은데. 재밌어. 시작. 안녕. 좋아할래. 재밌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파란색. 어? 이번엔 단단해 보여요. 하얀색. 우와, 소름 돋았어요, 몸에. 나 힘조절 못하나 봐요. 자, 가자. 풀파워로. 야! 야, 풀파워. 안 돼. 부연적광. 펭귄이 딱 너 쳐다보고 있어. 아, 나 떨려서 땀이 나요. 언니가 걸릴 것 같아요. 와우. 위트, 위트. 가자. 도망. 야야야. 야. 가자. 그렇지. 야. 야 그거 신경. 진짜 잘 설마. 이거 못 맞추면 진짜. 솔직히 이거 못 맞추면. 어, 끝났어, 끝났어. 야, 넘겨. 아니야, 뭐. 아, 다시 그래. 넘겨. 따로 넘겨. 아, 오른쪽이야? 자, 그 다음. 이걸 보고 내가 정답을 맞춰야 되는 거죠? 나 진짜 잘 설명했어. 답 봤어? 네, 답을 봤어요. 언니, 근데 뭐예요, 이거? 룸메이트. 야, 이게 룸메이트! 우와! 그러면서, 우와! 그러면서 진짜 잘했대. 정신 아니에요? 야, 나 라이터인 줄 알았어. 현실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진짜 잘하지 않았어. 룸메이트! 여기 같이 침대, 같은 방에 같은 침대. 언니, 나 무슨 감옥인 줄 알았어요. 라이터인가? 감옥인가? 이랬죠. 이게 어떻게 라이터예요? 근데 저 이거 진짜 잘하지 않았어요? 홈런볼? 봐봐. 정답 한신영. 정답 한신영. 조상이 그냥 돌릴게. 네. 아, 뭐야, 이렇게. 아, 이거 어떡해. 난 미리 미안해.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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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한 명씩 보여줘요. 네, 저부터 공개할게요. 예. 저는 우선 정답은 벚꽃이었고요. 오! 전 진짜 잘 그렸어요. 왜? 제가 그린 그림은 길이 그린 그림이고 나무에 여기 꽃이 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벚꽃이 휘날리고 여기 사람이 V하고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벚꽃 놀이를 썼어요. 나는 벚꽃 놀이까지 썼어요. 근데 잘했다. 벚꽃 놀이면 승현이가
벚꽃놀이를 써서 신영이. 오! 벚꽃놀이. 진짜 잘 그렸다. 제가 벚꽃놀이를 했죠. 신영이가 벚꽃놀이를 그리고 이제 휘연이가 우와! 이거는 네. 정답이 잘못됐다. 우와! 하며 박수 치면서 보는 꽃남. 야, 이건 정답이 잘못됐다. 에이, 이거는 다음 분. 아, 산소 마스크인데 내가 첫 번째 그림을 아, 나 웃겨 죽는 줄 알았어. 나 혼자 그리다가. 아니, 이, 아니, 근데 이걸 보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처음에는. 아니, 나 사라지자마자 이게 너무 깜짝 놀랐어. 야, 나 나름 머리카락까지 그려준 건데. 이거, 오은영 박사님.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이 시급해요.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나는 보시네. 진짜 이게 어떻게 했냐면요. 관약처럼 보여요. 아, 진짜요? 오은영 아, 박사님. 아, 진짜로? 아, 귀라도 그려줄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관약인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거 아.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봤는데 눈인 거예요. 그래서 아 마스크구나. 나는 관역의 중앙이라고 썼어요. 이거 저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이 좀비 그릴 때 많이 본 그림. 맞아요 맞아요. 형태고 좀비인 줄 알았어. 저. 그래서 마스크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림 마스크를 그냥 이렇게 그렸고 인싸 KF94 저 인싸 일반. 마스크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지 하고 마스크 결국엔 좀 평범하게 네. 잘 돌아왔어요. 너의 정답 이제 신양이 맨 처음 정답은 뭐였냐면 거미였어요. 아니 거미가 아,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거미가 그래서 거미가 생각이 안 나서 거미줄을 막 그리다가 아 그래 거미 다리를 그리자 그럼 언니들이 알지 않을까 하고 그러는데 거미와 거미 어? 맞췄네? 잘했네. 아 여러분 거미와 거미줄 이거 진드기가 버티지게 이거 찐득이 거미. 이거는 거미줄을 그리려고 했는데 거미줄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 근데 거미줄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미가 뭐예요? 아니 들어봐. 거미줄이 생각이 안 나서 아 그럼 거미줄을 일단 육각형만 그리고 안에 거미를 그려야겠다 하고 거미 몸통을 그렸는데 거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 이건 솔직히 양산이라고 생각할 만했다. 아 왜 그랬냐? 나는 아, 그래서 양산? 딱 봐도 진드기였는데 이게 입체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산을 위에서 본 건가? 우산을 위에서 보고 이게 해인 줄 알았어. 저도 처음에 봤을 때 태양인 줄 알았어요. 태양을 위에 난 그래서 위에서 보고 태양의 우산인 줄 알고 양산인가? 아 예. 아, 저는 원래 좋다. 정답은 개미핥기거든요. 헐, 개미 어렵다. 근데 저 표현 진짜 잘했어요. 봐봐, 개미가 핥고 있네. 허! 맞다. 오! 아, 엥? 근데 난 이거 떡꼬치인 줄 알았어. 그리고 떡꼬치 쥐가 있길래. 그러니까 쥐만 이거만 그리면 쥐라 그럴까봐 개미 혓바닥 이렇게 그려서 개미 할 이렇게 해서 이 화살표가 이거라고. 난 처음에 독 안에 든 쥐인 줄 알았어. 그래서 독 안에 든 쥐. 근데 저는, 이게 다 단어인데 설마 속담이 아니겠지. 그래서 저는 언니가 쓴 정답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맞았나? 예전엔 진짜 맞았나? 와 충격적이야. 여러분 개미핥기를 더서 만들었는데 승현 언니가 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이거 건추 시합중 아니에요? 이거 시합중 아니에요? 건추 시합? 글로브 꼈어요. 손을 안으로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야 이거 뭐 그린 거예요? 아니 뚜시 아니 처음에 권투랑 띵틀이랑 띵틀 아니야? 띵틀인 줄 알았어. 신영이 봐요. 제가 나도 점 띵틀 양산 점. 와 진짜 충격적이야. 재밌다. 이거 진짜 재밌다. 응 진짜 웃겨. 와 불 냄새 난다. 불이다. 우리 불멍을 해야 할 시간인가 봐요. 불멍 잘해. 우와 나도 나도 저 생각보다 되게 활활 타오른다. 근데 이거 보니까 살짝 옛날에 수련회 가서 캠프파이어 했던 거 생각. 막 종이에 나쁜 일이나 나쁜 생각 우와. 그런 거 써서 캠프파이어에 이렇게 던지고. 우와. 나쁜 생각. 나쁜 생각. 다들 이번 활동 어땠어요? 나는 어쨌든 이번 활동이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었지.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었는데 서로서로 잘 이끌어주고 잘 도와줘서 되게 재밌게 잘 한 것 같아. 오히려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졌고 너무 좋았어. 저희 다 재밌게 그거 진짜 이번에 재밌게 해가지고 난 진짜 그거 많이 빌었거든. 이번 활동 진짜 재밌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많이 생각했는데 들어준 것 같아.
그래 난 툭하면 그냥 아무 때나 내킬 때 소원 빈단 말이야. 12시 34분에 소원 빈다. 뭐라고? 12시 34분이 뭔데? 왜 12시 1, 2, 34라서? 네. 헐 뭐야. 저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거예요. 아 진짜로? 존중해. 나는. 릴레이였어. 네. 언니들이랑 계속 네 명 같이 끝까지 함께 잠드는 중이야? 혹시 잠들고 있어야 하는 거야? 돼서 혹시 잠들... 너무 좋아요. 나는 얘가 우리를 진짜 백발 할머니 될 때까지 끌고 다닐 것 같아서 가끔은 무서워. 왜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래도 되는데. 그래도 돼요? 아니, 그래도 되는데. 살자. 그래도 되죠. 어 그래도 되지. 진짜? 어? 에이? 누가요? 아니요. 잠드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너 편지도 써줬잖아. 네. 울어. 누가 울어? 안 울어요. 어쨌든 이렇게 리프레시한 시간을 가졌으니까 다음 활동까지 또 다시 힘내고 열심히 다시 달려보자. 좋아요. 그럼 지금까지 하이키였습니다. 안녕.